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대의 전략 김진영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이기도 하지만 5월의 첫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현저히 낮은 데다가 오늘 수급 두 주체 모두 부재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힘을 많이 잃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68선, 70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었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현재는 1960.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장중한 때 1960선도 깨지면서 1956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수급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기관은 매도 물량을 좀 줄였는데요. 외국인들은 1549억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저점을 비롯했을 때는 겸언한다면 어느 정도 매도폭을 조금씩 줄이는 모습이지만 금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까지 확인해봤고 최근에 현물과 선물이 많은 동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선물 시장도 지금 확인해봅니다. 약보합세죠. 255.3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장중 저가 대비해서는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선물의 매매 동향도 점검을 해보시죠. 외국인들 역시나 팔죠. 3,446억 매도 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같은 거의 규모 정도로 매수를 보여주고 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코스닥의 일중 확인해 볼 텐데요. 562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558.63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역시 560선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약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죠. 외국인이 225억, 기관이 262억. 코스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다소 큰 규모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를 보였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0.67%, SK하이닉스가 1% 오르면서 오늘 IT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1.5%, 현대모비스가 0.6%, 그리고 기아차가 1% 넘게 내리면서 이 현대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좀 많이 끌어올립니다. 2% 이상 오르면서 4만 350원. 일봉을 보시면 밑에 밑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0.9% 오르면서 74만 5천 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4월 말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순위였던 네이버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가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1.9% 빠집니다. 47,150원대. 파라다이스가 1%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3%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전장의 하락폭 을 상쇄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GSM 쇼핑이 0.7% 빠집니다. 포스코 ISD도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SK브로드밴드, SM이 이래서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만 놓고 보면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었습니다. 52주 최고가, 1년 내 최고가 를 기록했다는 거죠. 1% 넘게 오르면서 현재 4만 원대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DRAM 현물가가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SK하이닉스에 긍정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52주 차트 확인해 보시죠. 1년 차트입니다. 길게 봤을 때 39%, 거의 4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6,200원, 작년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움직임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가장 탄력 있게 외국인들과 기관이 많이 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 연출됩니다. 오늘 3%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4월 초부터 주가는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만 7천원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요 이평선 모두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현대중공업 실적 좋지 않았죠.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한 600억대, 700억대 손실이 나올 것으로 증권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1,800억대가 나왔습니다.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무려 30% 넘게
아니죠. 7% 넘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2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이제 18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누적을 살펴보시죠. 수급적으로 좀 위태로운데 기관의 주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15거래일째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10만 주 이상씩 13만 원 주, 그리고 3만 8천 주, 4만 7천 주, 1개월 누적으로 86만 주를 현대중공업의 지분이 좀 기관이 줄어들었다, 지분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뭐 큰 폭으로 사지는 않았고요.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외국인들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가일 때 조금 샀다가 지속적으로 기관과 함께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자,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2% 내렸고요. 삼성중공업도 2.3%,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은 4.8%까지 급락을 합니다. 조선주 오늘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K텔레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 오릅니다. 최근 4일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와는 정반대 움직임을 나타내죠. 21만 9,500원대 기록했습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2천억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신주와는 좀 상반되는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KT가 0.3%, LG유플러스는 0.49%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최근에 KT와 LG유플러스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상승합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외국계 매수 창구를 통해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면서 SK텔레콤이 주가를 장 후반까지 유지시키는 힘이 됐습니다. 대형 통신주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의 서울반도체 확인해보죠. 앞서서 좀 큰 폭의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7% 밀립니다. 어제도 하락을 했고요. 4만 원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4만 원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의 여부가 아주 서울반도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그리고 연초 LED주들이 얼마나 큰 상승세를 기록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서울반도체, 루멘스, 뭐 루미마이크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오른 종목순으로 기관이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게다가 서울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을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다소 줄어든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동차 조명 부분에서 실적 개선의 타격을 좀 입은 모습이죠. 2분기, 3분기는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실망 매물이 오늘 서울반도체 출회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위닉스는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위니맥스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니맥스는 일단 위닉스의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소매 업체죠. 합병 시너지가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을 한 199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500억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속에 합병 발표 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닉스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죠. 오늘은 10% 이상 오르면서 23,1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으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연휴 리스크 그리고 만기일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입니다.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성장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자. 일단 종목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역시나 수급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연휴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짙게 깔리는 모습이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네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1960선이 중기 지지선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잘 포착을 해보자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정강후약 최근 시장의 움직임 그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발 빼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오늘은 와우네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김우신입니다. 상당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좀 후반 들어서 좋지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고 투자 비중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권고 투자 비중이 62%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제 대비, 지난 4월 말 대비 3% 감소하면서 62%의 주식 비중을 유지하자라고 지금 컴퓨터가
자료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컴퓨터적인 어떤 그런 이런 그 컨트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정성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무려 나흘 동안이나 시장이 열리지 않게 됐죠. 나흘 동안에 그런 시장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간의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마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먼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매도냐 아니냐라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 물량 아주 작은 물량 정도는 어제보다 한 3% 정도 줄이는 예를 들어서 어제 1억 원어치 주식이 있었다면 오늘은 300만 원어치 주식만 매도해보는 그리고 나서 이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해주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면을 보니까 좀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 SK텔레콤, KT, KTNG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 IPS와 삼천당제약, SK브로드밴드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니까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면 아마도 그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오늘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했습니다. 시간은 2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 호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마감 중계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960선 지키면서 마무리 될까요?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조금 약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휴를 앞두고 나서 관망세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뭐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거래대금이었기 때문에 굳이 관망세가 아니라 현재 장세를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의 실적은 역시나 부진하게 나왔지만 해외 쪽에서 좋게 나왔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과연 판매에 따른 어떤 마진율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실적 발표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에 따라서 조선업종이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기가스 업종 오늘 가장 많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금속 업종이죠. 시멘트 관련주들 또한 양호한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업 업종 또한 오늘 SK텔레콤을 기점으로 충분히 오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수 왜곡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가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 여기에 따른 어떤 기관의 매도세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약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이제 4월을 끝나고 5월의 시작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줘도 2000선을 넘을 수 없을 판국에 지금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의 매도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장 마감에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네, 코스닥 지수는 558.7선에서 일단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된 모습이고요. 557.85선의 예상 체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종가 자체는 558선 부근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역시 장중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탄력성이 여전히 좀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 하락 전환이 됐는데 무엇보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거의 200억 원 정도대의 동반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매도 강도가 셌었다라는 점을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서 해석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오락 문화나 제약 쪽으로 매수한 흐름이었습니다만 IT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매도 쪽의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장중에 제조업체 쪽으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역시 IT 관련돼서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는 장중 매도에 대한 집중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흐름을 잠시 좀 보실 텐데요. 셀트리온이 현재 1.9% 정도의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2% 정도 선에서의 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은 조금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2% 내외 정도의 하락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6% 마이너스권으로 예상 체결 잡히고 있고요. 이 밖에 최근에 CJ오쇼핑은 반등을 하고 있고 GS홈쇼핑은 하락세를 좀 지속하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가 자체도 두 업체 간의 상승과 마이너스의 좀 차별성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엔터주도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었는데요. SM이 현재 2.5% 정도의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 포스코 캠텍이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흐름이 좀 좋습니다. 오늘장 다시금 3% 정도의 상승에 대한 탄력도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시젠과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등의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동차주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모습이었었고 더불어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약세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성우 하이텍이 3.3% 정도 마이너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진입하기도 힘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끼어 있고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5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조금 큰 것 같은 시장인데 2000선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벌써 지수는 196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4월 시장에서 많이 받쳐줘 었는데요. 4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2일 금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5월의 첫 시장이었는데요. 스타트한다는 느낌이 별로 나진 않았습니다. 연휴가 길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핵심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1960선 근처에서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만 결국엔 어느 정도 만족을 못하고 196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열리게 되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0.12%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역시 0.12% 떨어집니다. 558.6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 바랍니다. 최근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형태 전강 후약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핵심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은 1959포인트로 60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회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가장 많이 보시게 되면 한일시멘트, 시멘트 관련주들이 비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가장 어느 정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GKL이죠. 어느 정도 일본의 골든위크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GKL을 비롯한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이겠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등을 비롯한 가스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시멘트 관련해서 오늘 뭐 성신양해라든지 한일시멘트, 쌍용양해 같은 그런 종목들도 오늘 양호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종이 오늘 소폭 오늘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중소형 그런 건설사들이 조금 올랐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약세를 지속적으로 띄고 있다는 점이 향후에 어떤 부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업종은 바로 운송장비 업종이죠. 현대중공업의 적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뭐 운송장비 업종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부분 중에 기아차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실적 부분에서는 좋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내수 부진했다는 그런 부분을 해외 판매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해외 쪽에서는 이제 플립 판매라고 해서 가령 뭐 택시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영업 마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 대수는 늘어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더욱더 한 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나면서 약세를 띠는 모습 그리고 관망세가 짙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증시의 부담점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 고르기도 힘든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도 예상했었던 것처럼 558선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시장 출발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었고요.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의 휴장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분위기나 아니면은 움직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183억 원 그리고 기관들이 243억 원의 매도를 좀 보이면서 일단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도 매도 강도가 조금은 더 강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뭐 크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서울 반도체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하향 조정까지 좀 이어지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포스코 캠텍은 역시 상승세를 좀 지속하면서 마무리된 점 안내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 간략하게만 안내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다날입니다. 미국 법인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폰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장중 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3% 정도로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의 부진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윈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이 밖에 인포피아의 경우에는 미국 업체 쪽으로 3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 발표가 나타나면서 12.45%나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상해종합지수는 휴장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나 다른 움직임 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동향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이제 휴장인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휴장인 상황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장이 열렸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방향성이 없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0.19% 하락한 14,457.51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엔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0.18% 하락한 102.46엔 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일본 증시가 골든위크로 휴장인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밤 있을 미국의 실업률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 또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특히 지금 이런 엔 약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지만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항셍지수는 시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으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수급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천억 이상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매도를 좀 줄이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약 1,500억 가까이 지금 매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화면을 잠시만 더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500억 가까이 지금 매도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소폭 매수에 지금 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
1960선 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제는 담아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이죠. 한국전력. 오늘도 역시나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 SK텔레콤, LG전자, SK하이닉스 순으로 외국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지금 음봉이 나온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또한 조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 전일 그 미국의 페이스북 같은 경우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네이버는 오늘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른 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순으로 약간 경기 민감주 위주로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모두 줄면서 일단 기관이 매수 전환한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마무리가 됐죠. 네, 일단은 장중 최대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은 183억 원 그리고 기관들은 24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동반해서 보였습니다. 이것을 코스피로 환산을 해보려면 곱하기 10을 하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외국인은 거의 뭐 1800억 원, 2400억 원 정도의 지금 매도를 보인 것과 같은 강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좀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향후 수급에 대해서는 뭔가 뭐 미리 좀 예단을 하고 대응하는 쪽보다는 그날그날의 수급을 좀 파악하시는 쪽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세한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업종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IT 관련된 종목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됐었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외환시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30원대가 연 저점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쉬어갔는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원화 강세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을 연결할 텐데요. 외환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신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0.28%까지 내립니다. 달러당 1030원 30전에서 마무리가 되지요. 개장 초보다 상당히 낙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석찬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어떻게 마감됩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2원 90전 하락한 1030원 30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발표된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글로벌 달러 강세 재료로서 작용하지 못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20전 내린 1031원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당초만 일부 수입업체의 저점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32원 선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2월 내고 물량과 역외 달러 매도로 원달러 환율은 재차 개장가 수준으로 레벨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1031원에서 폭이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갔는데요. 어제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서울환시가 긴 징검다리 연휴에 돌입함에 따라 실물량 거래 자체도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시장 참가자들 역시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주말을 앞두고 포지션 플레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5월 첫 거래일이니만큼 이달 한 달간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미 연준이 상당 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데다 유럽중앙은행이 역시 당분간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달러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외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역내 수급도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달러 공급 우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원달러 환율은 1020원대 안착 시도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낮춰가는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개입 움직임 등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이는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도 홍석찬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특징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어떤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사고 팔았는지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토픽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파라다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한중일 국가의 골든위크 관련돼서 하나의 모멘텀이 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50억 원 정도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세운메디칼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3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유입시켰고요.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과 파트론, CJ E&M, 위닉스, 삼천리 자전거 등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실제 1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은 4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GS홈쇼핑 쪽으로 38억 원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GS홈쇼핑의 주가를 플러스로 전환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다음과 SM, CJ옷쇼핑과 위메이드, 위닉스 등으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동반 매수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열심히 사들였었던 GS홈쇼핑을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57억 원의 매도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지금 그 GS홈쇼핑의 경우에는 수급에 있어서도 조금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CJ홈쇼핑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역시 실적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반도체 쪽으로 39억 원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다음과 위메이드 등으로 매도 흐름을 좀 보였고요. 기관들의 매도 탑픽은 서울 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규모가 312억 원에 달할 만큼 오늘 하루에 그 기관들의 매도의 상당수가 집중이 됐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적 일단 부진하게 나왔고 올해 실적까지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노이즈를 극히 싫어하는 기관들 쪽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CJ&M과 파라다이스, YG엔터테인먼트, 파트론 등으로 매도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좀 짚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도주라는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없는 모습이죠.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탄력이 많이 잃고요. 또 다른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승하는 듯하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다른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5월에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시 15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수 선물입니다. 오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 들어서 동시호가 진입을 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네요. 0.14% 강보합 수준에서 255.75포인트로 마무리를 짓는 선물 시장입니다. 와우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자산 동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영입니다. 선물의 변동성이 오늘 좀 있는 모습이죠? 네, 선물 시장 아직까지도 변동성 마지막 파동에서 좀 나타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파동들은 상당히 좀 묶여 있었던 하루였고요.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단 2거래일에 모든 걸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전히 시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일단 각 주체별로 포지션, ELX에 따라서 혼조세가 좀 심하게 나타났고요. 종가상에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청산이 좀 나타나면서 급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의 축소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포지션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청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또 주체별로 모든 주체자들이 어느 한쪽 방향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포지션 청산을 하면서 다음 변동성을 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옵션 만기일로 승부를 밀어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일단 월요일, 화요일 날 휴장을 한 뒤에 수요일 날 변동성을 다시 봐야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지수 256포인트 하단에서는 반발적인 매수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살아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관점을 위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종합주가지수로 1970포인트와 선물지수로 258포인트까지 상단밴드 열어두시고 매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잘 쉬시도록 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소매시장 동향도 짚어봤습니다.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오랜 시간을 좀 쉬게 되는데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기관에 다시 매수세가 다시 가담하는지 여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주식의 기본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실적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성이라고 놓고 봤는데 지금 현재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현상 유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령 뭐 네이버라든지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조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만큼 CJ그룹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또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이 오늘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는지의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일단 수급 자체의 연속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일의 수급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현재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주가가 100% 항상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거나 못 나오는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같은 방향을 그려가는 경우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형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체크는 필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중소형주들은 커버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컨센서스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의 변동성 확대를 좀 유의해 보신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뉴스를 조금씩 확인해 가시는 과정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중계 함께했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녹록지 않은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맞은 연휴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 수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